오늘은요 꽃보다 청춘 특집입니다. 스케줄이 정말 뭐 잡지니 라디오니 속 많았을 때가 12개? 와. 잠실에서 끝나고 거기서 이제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여자 화장실 썼어. 와. 어머. 반바이야. 우리는 처음에 부부인지 알았습니다. 어머. 왜냐면 지상렬 씨가 사연이 누나 누나 그러면서 널 내 여자라고. 니들이 여자를 알아. 오빠 나 보고 싶어. 그럼 바로 내려가는군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서울에 일이 없을 때도 울산에 주로 있었고. 그럼 지금도 보고 싶어요? 아 그렇죠. 당연하죠. 지금도? 네.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 그럼 무조건이다.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.